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코인30 통해 본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조세가 짙습니다. 며칠간의 하락세를 좀 벗어난 모습이고요.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코인도 있고 상승세가 크지 않지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코인들은 대부분 혼조세 속에서 강보합권 또는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초록불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상위 시총의 코인들을 제외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초록불도 많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 상황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가총액 1229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 가치를 좀 큰 그림 한 달 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1월 15일 이후 시장가치가 점점 하락을 해서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시장가치가 많이 줄었다는 점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비트코인 점유율은 53.3%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0위 안에 코인들 상위에는 일단 혼조세가 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위부터 6위까지 코인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6.21% 하락세가 좀 짙습니다만 비트코인부터 테더까지는 네, 상승폭이나 하락폭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1.14% 오른 3775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고는 있지만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주간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면 비트코인 SV가 네, 시총 9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17.23%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네, 최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최고점에서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요. 카르다노나 모네로, 트론, 대시 등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코인들 네,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되고요. 지캐시 같은 경우 11% 넘는 상승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2위 OKEX, 3위 후오비 네, 이어가고 있고요. 업비트는 11위로 조금 순위가 오늘은 떨어졌네요.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47%가량 줄어들면서 11위로 네, 순위를 조금 낮춘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를 타면서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메, 라이트코인 등도 오르면서 오늘 빗썸의 분위기는 국제시세보다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 0.29%, 제트캐시 13.69% 상승 중이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비트코인 SV 확인해 보시면 18%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도 확인을 해보시죠. 업비트는 빗썸과는 달리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하고 있네요. 15,000원 하락한 435만원 선에서 가격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리플 모두 업비트에서는 약세입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스텔라, 루멘도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리퍼리움이나 질리카가 오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센티넬 프로토콜도 4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디블록, 폴리메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블록틱스 등등 코인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네요. 네, 오늘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3,790달러 4,000선 밑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뉴스들을 봤을 때는 오늘 뉴스의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시빅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비니 링햄이 최근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반등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26일 CNBC와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3천에서 5천 달러 사이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렇지만 3천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현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락세가 만일 6개월 이상으로 지속되면 3천 달러 지지선도 곧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링엠은 이달 중순까지 2개월 이상 유지된 비트코인 가격 6,2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기 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달 초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2020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이 빠르면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현지 시간이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승인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년 전이죠. 옵션 거래소와 CME 거래소가 업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발표한 직후 나스닥도 올해 중반까지는 이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벡트 같은 경쟁사에 비해서도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불안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 금융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기대하는 전문가와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승인 여부가 내년으로 연기됐던 비트코인 ETF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SEC 위원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사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해왔던 위원입니다.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ETF 승인은 확실하게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ETF는 중요한 지적 자본이라면서 대규모 거래소와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승인은 필연적이다. 비트코인 ETF 승인은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거절되자 비트코인을 부인하는 것은 혁신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그런 위원입니다. 자, 제가 어제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현금 사용을 저도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웨덴 소매업체의 절반 이상이 2025년 말까지 현금을 받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뉴욕타임즈를 통해 나왔는데요. 실제로 스웨덴 중앙은행은 e-크로나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CCN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다고 짚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알리페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가치가 1,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가 많이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지만 현금 사용이 줄고 주류로 암호화폐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나라의 정책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조류가 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론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은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 좀 많은데요. 짧게 전해드리면 일단 필리핀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단지 크립토밸리에 한국, 일본 등의 기업을 유치해서 아시아의 크립토밸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필리핀 북부 경제구역을 관장하는 카가얀 경제구역청은 지난주에 새로운 크립토밸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기존 크립토밸리에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시아 암호화폐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업들에게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투명성 그리고 세금 혜택, 인력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올해 2월에도 블록체인 분야 수요 촉진을 위해서 지방금융당국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크립토밸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화폐 형태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화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네요.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 중인 기업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암호화폐 산업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중앙은행장은 암호화폐 사업이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모습 말레이시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의회에서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를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관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심의 중이라는 소식이 CCN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새로운 지불 서비스 법안은 기존의 환전 그리고 송금 사업법, 지불 시스템 감독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지불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법안이 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발효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토큰을 이용한 지불 서비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역시 본격적인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 마티 그린스펀. 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죠. 자, 트위터를 통해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리플이 46%로 비트코인 31%를 제치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린스펀은 이어서 크립토 글로브를 통해서 내가 예상한 결과다 라면서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리플이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라고 말을 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해보자.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금융기관이 리플을 지불수단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던 비트코인 캐시. 네. 힘든 해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패배를 인정한 쪽이 놀랍게도 이긴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CCN의 보도입니다. 코인긱 마이닝풀의 켈빈 에어의 후원으로 크레이그라이트의 SV가 일주일 만에 48%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CCN은 짚고 있는데 시장에 22억 1천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간 23.5%의 손실을 냈는데요. 코인기금 현지 시간 월요일 64메가바이트의 블록체구를 통해 그들의 체인이 가장 우수한 체인이다 라는 낙관론을 발표했었는데요. 향후 6개월 동안 블록 크기를 512MB로 늘리는 제안, 그리고 이후 2GB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초당 65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예측들이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총 10위 안에 계속 머무려면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아직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트 분석이 쉽지만은 않지만 단기 상승 추세선에서 119.4달러를 저항선으로 여기고 있고요.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4-5달러 정도 낮게 목표가를 잡아야 혹시 상황이 반전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12월 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2.54% 상승한 3,74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CME 거래소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75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물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3,796달러 선 4,004달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중간이 수요일인데요. 오늘 가격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